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인트로 영상 잘 보셨나요? 혹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막 영상이 회전하면서 배경이 뭔가 앞으로 쫙 빨려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잘 보셨습니다. 이 영상은 난리줌이라는 편집 기법으로 편집을 한 영상입니다.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드론 영상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에서 돌리줌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더라도 다른 편집 프로그램도 동일한 원리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편집을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퀀스를 만들어 주는데 시퀀스는 1080p로 만들어주세요. Full HD의 도화지를 하나 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돌리줌을 촬영할 때 중요한 건 원본 영상이 Full HD보다 좀 큰 뭐 4K라든지 5.1K, 6K, 8K 이런 식으로 가줘야지 화질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Full HD로 찍고 Full HD에서 돌리줌을 하면은 결국은 화질 손상이 와요. 그래서 돌리줌을 넣더라도 좀 화질이 안 좋은 그런 돌리줌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촬영한 원본 파일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때 기존 설정 유지를 해주면 지금 제가 촬영한 파일은 4K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미리 보기 화면에 보시면 Full HD 도화지에 4K를 가져오면 요 정도 배율이 나옵니다. 참고로 제 프리미어 프로 실력은 굉장히 초보입니다. 누구나 다 저만큼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쭉 빠지면서 뒤로 계속 물러나면서 전경을 드러내주는 그런 샷이에요. 조종기에서는 엘리베이터 스틱을 밑으로 내리면서 조종을 한 영상입니다. 대략 28초 정도 나오네요. 이거를 이제 효과 컨트롤에 가셔서 여기 비율 조정을 보시면요. 지금 100% 비율인데 50%로 줄여도 화면이 꽉 찹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Full HD랑 4K를 비교를 했을 때 4K가 가로 세로가 Full HD보다 두 배씩 길어요. 그러니까 총 4K 안에는 Full HD 영상이 4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비율을 봤을 때 비율이 이제 50%로 줄이면 딱 맞는 영상이 되는 거겠죠. 가로 세로 50%를 줄이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여기 비율 조정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지금 비율을 50으로 놓으시고요. 제일 끝에다가 비율을 100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끝이에요. 제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 네, 보이시나요? 마치 배경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듯한 느낌이 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드론은 뒤로 빠지는데 줌, 여기 지금 비율 조정에서 비율이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줌을 앞으로 당기면서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돌리줌이라고 합니다. 좀 더 비교를 해볼게요. 원본 영상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너무 느려서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자, 원본 영상은 요겁니다. 그냥 뒤로 이렇게 쭉 빠지는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돌리줌을 적용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돌리줌을 적용한 영상입니다. 네,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영상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돌리줌 효과를 넣어서 편집을 하면은 배경이 앞으로 약간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응용을 하자면 지금 비율만 건드렸는데 회전이 있습니다. 회전. 그래서 회전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처음에 한 7도 정도 회전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검정색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날려주기 위해서 비율을 50이 아니고 검정색이 안 보일 정도로 한 62 정도 주니까 이제 안 보이네요. 그럼 스타트 비율이 62인 거죠. 그럼 끝에다가 비율을 100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전은 0도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영상이 돌면서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서 난 좀 더 과한 느낌을 주고 싶다, 과한 회전을 주고 싶다 그러실 때는 그냥 회전각을 더 많이 주시면 돼요. 시작할 때 한 10도 정도 주고, 지금 줬을 때 여기 끄트머리 여기 안 남아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율을 100으로 놨을 때 얘를 마이너스 10 더 틀어볼까요?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튼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돌아가면서 달리즘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런 방법도 줄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처음에 비율을 50을 놨으면 이제 요만큼의 이제 50을 놓으면 요만큼의 지금 검정 색깔 테두리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레터박스를 씌우면 조금 더 공간을 확보도 할 수 있고 좀 더 시네마틱한 화면 비율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레터박스를 씌웠어요. 21대 9의 화면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요만큼만 보이죠? 그러면 뭐 한 55. 네, 55만 줘도 지금 딱 가려지네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돌리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보시죠? 이런 달리줌 효과는 그냥 영상 전체에 쓰기보다는 인트로를 딸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좀 강렬하게 인상 깊게 딱 주고 싶다 할 때 달리줌 효과를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의 인트로 강렬하게 인상 깊게 주고 싶을 때 달리줌 꼭 넣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